숙소에 불을 지르고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월 목포의 한 직업 소개소 숙소에서 동료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방화 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쁜 점,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.